그러니까 사모님 수리가 나올 때 극할 때 이혼 뭐 파혼 이별 일수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좋게 봐야 돼요. 간제구슬은 똑 다릅니다. 삼수리는 쉽게 말해서 삼수리는 그걸 할 때는 인사신 삼행살로 보면 돼요. 예. 그리고 이 또 삼삼삼 연장 나올 때는요 절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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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요 이 삼삼삼을 절대 안 넣죠. 그렇게 넣지 않아요. 아까 그 구 들어가고 이렇게 삼 넣죠. 이렇게 연장 넣죠. 합의되더라도요 학생 우리 자녀들은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해라고 하면 안 돼요. 집 나갑니다. 네? 그렇게도 안 나와요. 딱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넣어드려 그렇게 설명을 안 하잖아요. 법률은 가을겨울 1, 2, 3, 4, 5, 6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딱 이렇게 나갔다 가로로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3, 3, 3 딱 넣으면 학생들 공부 안 합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 안 합니다. 집 나갑니다. 남편 승진되는 대로 집 나갑니다. 그래 3이 무섭다는 말이에요. 장점 말하겠어요. 정직하다. 정이 많다. 일수리에서 구수리 중 아까 이 수리가 동정심이 제일 많다고 했죠. 감수성이 제일 예민하다 했죠. 일수리에서 구수리 중 제일 정이 많은 수리가 삼수리예요. 정이 많다. 예의 바르고 영감이 좋다. 이까지는 좋아요.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간다. 뒤끝이 없다. 끊고 맺는 것이 정확하다. 그리고 누가 언언할 때 내가 속에 있는 마음을 언언하고 싶을 때 삼수리 가진 사람하고 여자든 남자하고 이야기를 하면 속이 확 풀려요. 제가 삼수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매화 육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그제로 중대로 삼수리에 여자든 남자든 이야기를 하면 속이 확 풀려요. 답변을 잘해줘요. 그리고 변명이나 거짓말을 절대 못해요. 우리 경금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는 단점입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 손해본다. 그래서 손해를 본다. 손해를 많이 봐요. 인덕이 없고 입바른 소리를 잘해서 욕 듣는다. 말을 막 함부로 한다. 뒤도 안 생각하고 그 뜻입니다. 입바른 소리. 그래서 친구가 없습니다. 삼수리는. 어떻게 보면 삼수리가 굉장히 외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왔듯이 안 맞으면 확 돌아섭니다. 두 분 다시 안 봅니다. 그래서 뒤에서 욕도 많이 들어요. 이걸 고쳐야 되겠죠, 삼수리는. 내 뒤를 돌아보면서, 뒤를 돌아보면 또 내가 왜 그랬는고, 이렇게 또 혼자도 생각해 후회도 많이 해요. 그래서 삼수리는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굴곡이 많다. 또 삼수리는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거의 다 그런 성격이에요. 이 우리가 보통 보면 어리를 따지다 보면 어리 제일 많이 따지는 사람들이 깍두기를 하죠. 이 깡패. 여자든 남자든 깡패 기질이 있다. 또 건들건들한 사람들이 삼수리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특히 여자는요. 정에 굉장히 약해요. 한번 정에 빠지면 연애가 정에 빠지면요. 물불도 안 가려요. 집에 있는 물건 다 푸다가 그 남자한테 갖다 줘요. 여자는. 그래서 안 좋겠죠. 집에 있는 물건. 집에 있는 자기 아버지 먹던 것도 그 남자한테 다 갖다 줘요. 뒤도 안 돌아봐요. 무조건 물불 안 가려요. 사회 활동 적극적이에요. 사교성이 강하다. 나중에 사수리도 그렇지만 삼수리가 구슬 중에서 제일 여자들 사교성이 강해요. 자, 여자요.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이제 나옵니다. 여자인 경우 애교가 없다. 전혀 애교가 없어요. 무뚝뚝해요. 저것이 애교가 없다. 남자를 이기려 하니까요. 남자보다 강하려고 이기려고 하니까 그걸 뭐라 하나 홀로 많이 살죠. 과부가 많다. 삼수리 솔로가 많다. 이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남자를 이기려고 하니까. 아무리 남자가 힘없고 바보라도 막 그렇게 당하면서 안 살려고 하거든요. 삼수리자는 해도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센 사람, 남자를 만나야 깨소리 못하고, 예, 저승사자님 오셨습니까? 하고 살죠. 여자는 너무 애교가 없다. 이 삼수리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만은. 한번 뽑아보셨어요? 안 뽑아보셨어요? 그 매수리 넣었을까? 팔수리? 팔수리 겉에. 아니, 팔수리는요, 이따 공부할 거지만, 이수리는 차용증만 받는다 했죠. 팔수리는요, 사수리와 팔수리는요, 이자까지 받는 사람들이에요.
미아육수에서. 그렇습니까?